활동을 했었던 이재은 씨 세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린 나이부터 감당하기 힘들었던 가장의 무게. 뭐 아픈 사연이 좀 있었군요 어린 시절부터. 뭐 그 아픈 사연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그 뭐 지금 연예인이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으로 연예인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들이 많아요. 그 연예인이 가장들이 되게 많아요.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연예인의 가족들은 공인 아닌 공인이 되어야지만 돼요. 그분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이재은이라는 사람 때문에 저희 아빠는 아빠 이자 정자 섭자이거든요. 근데 이정섭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이재은 아빠 이정섭이 되는 거예요. 이재은 엄마 조연숙이 되는 거예요. 이재은 동생 이재승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비교 대상이에요. 그냥 뭐 아 너 뭐 아 야 쟤네 누나는 잘하는데 걔 쟤 누나가 누구누구래. 근데 쟤는 왜 저래? 아니면 잘해도 야 쟤 누나가 그거래잖아. 그래서 잘한다. 그러니까 뭘 해도 자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.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늘 연예인의 그늘에 있어야 하는. 네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컸으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하지만 아 그들도 나름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어렸으니까 아, 왜 나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마가 네가 이거를 안 하면은 나 엄마 나 학교만 다니고 싶어 친구들이랑만 놀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이걸 안 하면은 엄마 아빠가 힘들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좀 충격이었어. 왜 내가 아는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회사 다니고 엄마 아빠가 다 살림 알아서 하고 난 용돈 받아서 쓰는 건데 왜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?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말을 알아들을 때쯤 뭔가 얘기를 하면은 이 대화가 될 때쯤에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중학교 때인가 아빠가 사실은 워낙 아팠대요.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제가 그 저기 제 저를 낳기 전에 이제 신혼 초에 엄마 지병이 있는 걸 엄마한테 숨기고 결혼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큰 병은 아닌데 잘 먹고 잘 관리하면은 나을 수 있는 결핵을 좀 앓으셨었어요.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거를 몰랐는데 알고선 이거 뭐냐고 그래서 아, 당장 다니는 회사 그만둬라. 아버지가 기자 출신이거든요. 근데 예, 살 그만둬라 두고 나와라. 그래서 우리 친정 가서 살자. 병부터 고치자. 네, 이런 병을 식으로. 고쳐야지 우리가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자식을 태어나도 뭔가 더 할 수 있지. 빨리 그거부터 고쳐야지. 관둬라. 그러고선 할머니네 집에 이제 외갓댁에 가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. 그 사이에 이제 내가 태어나고 근데 이제 아빠 병세가 그렇게 쉽게 또 고쳐지는 병은 아니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막 광고도 하고 뭐 이것도 뭐 드라마도 하고 뭐 이러면서 수입이 좀 생겼어요. 아이 수입보다는 훨씬 많게 좀 수입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걸로 이제 생활을 하신 거예요.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자 출신의 가부장적이지 얼마나 자존심 세요. 근데 게다가 그런 처가살이를... 사람이 처가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. 근데 또 딸이 또 이제 유명해져서 또 자기가 또 함부로 뭘 하지를 못해. 그러니까 계속 나는 아빠가 참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자랐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되게 감당하기 힘들었던 좀 가장의 무게,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야지만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.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네. 얼마나 힘드셨을까. 힘든 동생은 동생대로 힘들었을 테고요. 또 그중에서도 네. 그걸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이재은 씨의 마음은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조금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.
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. 연예인으로서는 좀 젊은 나이에 서둘러서 결혼하신 거죠? 한창 이쁠 때가죠. 네. 그것도 그거고 약간 이제 아빠 지병도 이제 좀 많이 나셨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은 연예인의 가족들은 그 공인 아닌 공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공인 아닌 공인인 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. 나만 힘들고 나만 돈을 벌고 있고 왜 나는 이 속에서 언제나 쳇바퀴처럼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나 집 걱정을 해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? 차라리 독립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뭘 뭔가를 해서 난 나만의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. 내가 그러고 내가 뭐 저축을 하더라도 내가 적금을 부어서 뭔가 하나하나 쌓고 이룩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겠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집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. 집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일단은 엄마 아빠를 살게는 해줘야 되니까 뭐 열심히 일해서 엄마 아버지 사실 집을 한 채 조그맣게 해드리고. 마련을 해드렸어요. 그리고서 이제 나는 이제 짐을 조금 내려놓고 싶어. 나 너무 무거워. 나 힘들어. 이러고서 나는 내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정말 내 식구 보듬으면서 내가 살림을 살아볼 테야. 이러고 이제 결혼을 했죠.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꿈꾸셨던 거네요. 네. 아유,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뭐 이래가지고. 네. 좀 뭐 이혼 소식이 들려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셨어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그 부부 사이에 이런 부부만 안다고 약간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걸 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름 똑똑하다고 똑소리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포부 있게 결혼 생활 시작을 했는데 현실이 되니까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. 네. 못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. 남이 될 수도 있어요. 남이 만나서 님이 돼서 만났는데 도로 남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새로운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합쳐져서 뭔가를 같이 나가야 되면 양보도 필요하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 그런 거 조율도 잘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상향과 그 사람이 원하는 이상향이 너무 틀렸던 거죠. 약간 좀 그런 데서 많이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고립이 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게를 내려놓고 난 연예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서 그냥 전업주부이고 싶어서 그러고선 결혼을 했는데 솔직히 그 모든 것들이 큰 소리치고 결혼했던 게 결혼 생활이 조금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나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나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기부업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일단 일을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워낙 오랫동안 방송 생활을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평범해지고 싶어 해서 평범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게 아니죠. 네. 그냥 진짜 어디를 가도 시선이 항상 따라다녀요. 그리고 그게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행복해요. 근데 그때 당시엔 되게 싫었어요.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시선이 집중이 되고 평범하게 해도 뒤에서 다른 말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. 분명히 혼자 견뎌내기에는 마음의 병이 좀 많이 왔었어요. 찬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하셨겠어요. 그렇죠. 엄마 많이 속상했죠. 그리고 아버지도 제가 결혼한 지 한 달, 한두 달 만에 아프셔서 세상 떠나셨죠. 담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
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또 혼자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. 네. 네. 엄마의